네, 역시 네. 일단 저 밴드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데모 작업을 하신 게 있으시면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 뭐 멀티 상태든 아니면은 투트랙으로 만드셨든 아니면 뭐 러프하게 합주실에서라도 녹음한 거라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이런 음악을 하는 팀이다를 이렇게 서로 들으면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맨 처음에 이제 녹음 계획을 짤 때 그런 게 도움이 되고, 또 혹은 뭐 사운드적으로 레퍼런스를 할 만한, 뭐 음악적인 게 아니고 사운드적으로 레퍼런스를 할 만한 팀이 있으시면 그런 팀을 뭐 한 두세 팀 정도, 두세 곡 정도 가지고 와서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 이제 큰 그림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녹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뮤지션 분들이 가지고 오는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들이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싼 악기가 아니라 일단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최소한 뭐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렉 기타나 일렉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좀 기본적으로 잡으셔서 받아오셔서 피치라든가 튜닝이 안 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액티브 악기들, 그러니까 배터리가 들어가는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를 좀 갈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네어나 페달 뭐 심벌 정도 가지고 오시는데, 스네어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그 헤드 피로 가르셔서, 그러니까 튜닝을 안 나가게 한 일주일 정도 익히셔서 그 정도 딱 그 소리 좋은 상태를 해가지고 오시면은 녹음이 좀 캔슬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네어인데 피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녹음을 접고 피를 갈아서 다시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다음에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타를 두 번 이상 녹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피치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 특정 코드를 짚었을 때 그 페이지 현상이 생긴다든가 그 왜 튜닝 안 맞았을 때 그 이상한 답답함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세팅을 미리 받으셔서 그 피치라든가 그 뭐 버징이라 그러죠. 이렇게 소리 잘못 나 웅웅거리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정도 해 오시면 좋고, 그다음에 아주 처음 녹음하시는 경우에는 데모 작업도 해 보신 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녹음실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 녹음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를 와서 직접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합주만 하신 경우에 이렇게 특히 기타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백킹을 가다가 솔로를 가는데 녹음할 때는 사실은 그 타임에 백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합주용 어레인지만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로 아주 처음이신 경우에는 꽤 되세요. 그러면은 녹음할 때 어떤 코드를 잡아야 하지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녹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를 녹음실 오셔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라는 거를 딱 말씀드릴 수 있도록 괜찮습니다. 그냥 오셔서 아마 웬만한 데는 다 와서 녹음 처음 하려 그러는데요 이러면 아마 그 저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실 거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녹음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한테 한번 좀 여쭤보든가. 예.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엔지니어가 앰프를 건드린다는 거는 사실 참 말이 안 되는 거였고, 뮤지션 분들이 여기를 거기 EQ를 몇 킬로헤르츠를 한 3dB 올려주시죠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눈다는 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그 기싸움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자연적으로 좀 해결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뮤지션 분들도 집에서 뭐 홈레코딩 장비들을 달아보면서 아 녹음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뮤지션 분들, 너무 기초적인 얘기인데, 처음에는 제가 그 믹싱 한 거라든가, 그 녹음할 때,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 어디까지가, 그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뮤지션 부분들, 음악적인 부분들로 잘못하면 월권이 되면 굉장히 그거는 이제 침해가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녹음을 시작했는데 이 엔지니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뮤지션 분들이 접고 딴 데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돈은 돈대로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녹음 받았지만 이걸 가지고 딴 데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대로 작업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녹음이 일단 시작되면 뮤지션 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약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최대한 좀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으실 때 두 가지를 다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뮤지션 분들이 생각하는 결과물이 뭐 여기면은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뮤지션 분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 아, 이 방법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주 짧게 빨리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뮤지션 분들이 원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려요. 바로 작업을 해서 뭐 간단한 믹싱까지 해서 이렇게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아 이게 더 가깝게 가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물론 신뢰관계가 생겨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이제 독립하고 처음 작업했던 팀이 다운인홀이라는 팀인데, 그 팀 그 앨범 결과물이 일단은 나왔던 CD가 꽤 여러분들이 좋게 들어주셔서 부발도 사실은 그 팀 앨범을 듣고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신뢰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이 정도 사운드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한번 네가 우리도 비슷한 이런 계열의 것들을 원하는데 한번 해봐라 라는 거를 기회를 좀 주셨던 것 같고,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방법을 써서 의심이 있는 부분들을 좀 풀어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을 때 원하시는 거를 찾는 방법을 눈으로 직접 보여드려서 의심을 해소해 드리는 거, 그게 방법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작업한 지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니까 터놓고 여쭤보시고 이제 톤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를 이제 제 작업 방식을 어느 정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톤에 대해서 저한테 맡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 그러면은 같이 작업해서 제가 잡은 거랑 뭐 원하시는 거랑 이거 절충을 해서 작업을 해나가는 편이에요. 네, 하여튼 그리고 그 아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하고 싶으셨다가 뮤지션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여건이 안 돼서 엔지니어 관련된 거를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실 거예요. 음악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으나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작업하다 보면 음악 내 거라고 생각하기 진짜 쉬워져요.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아, 이 음악은 내 거야.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믹싱 결과물에 대해서 뮤지션이 생각하는 거랑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거랑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음악은 뮤지션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어느 선을 지나면은 그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권 하시면 정말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절대로 안 오십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애인을 떠나보내듯이 떠나보내야 됩니다. 결과물은. 그 팀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100이면은 녹음용으로 80만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진짜 현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100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녹음 때는 이제 의욕이 막 앞서시잖아요.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10번 플레이하면 한 대여섯 번 성공한다 그러면은 그런 플레이라든가 곡 스타일을 쓰시기 시작해요. 근데 본 녹음에 들어가면 그게 그만큼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100이면 120 정도를 가지고 오시는데, 브로큰 발렌타인 같은 경우에는 100이면 80 정도를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적으로나 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여유 있게 진행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녹음 준비를 해갖고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음 단계에서는 사운드적인 것만 신경을 씁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는 와서 어레인지가 바뀌거나 이런 팀들도 꽤 있는데, 거의 정해져서 오셔서 그 사운드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일단은 어레인지를 거의 다 끝내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멈춰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100을 점점 키워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80이 남들의 1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점점, 하여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팀이고, 그 다음에 그 녹음할 때그 본인들이 빌려, 하여튼 조달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을 다 갖고 오세요. 기타가, 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타만 한 8대, 9대 정도를 가 있었고, 앰프 헤드가 3대인가 4대 정도, 그 다음에 캐비넷이 2개, 3개였나 2개였나 그랬고, 그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백킹 같은 경우에는 앰프 헤드 2개를 조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합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 기타가 8개, 그 다음에 헤드 2개, 캐비넷 2개니까, 그것들을 거의 곡마다 원하는 톤을 찾기 위해서 조합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게 좁혀져서, 아, 이 기타는 요런 특성, 이 기타는 요런 특성이니까, 그, 가짓수가 이제 경우의 수가 좀 줄어들어서, 줄어들어 그, 좀 효과적,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하여튼 그 8대와 앰프 1대, 캐비넷 하나, 8대와 다른 앰프, 캐비넷 하나, 이런 식으로 다 조합을 해서 사운드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예측해서 원하는 곡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정도로 그 굉장히 하여튼 그러니까 녹음은 사실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백킹 뭐한두번친 걸로 오케이 컷이 날 정도로 연주 같은 것들은 굉장히 뭐 쉽게 갔는데 그톤 잡는데 그만큼 신경을 썼죠. 그게 이제 다른 팀들하고 좀 다른 편이고 뭐 드럼 스네어 하나 고르는 것도 3개 정도 가지고 오고 피도 뭐한 두세 종류 골라서 같은 스네어에 다른 피를 껴서 그 질감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하는 프리프로덕션 개념을 본녹음 우리나라는 이제 프리프로덕션을 따로 진행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걸 녹음하면서 하여튼 굉장히 좀 빨리 많이 좀 진행을 해서 그 과정이 함축되게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른 편이죠. 다른 팀하고 그다음에 예 그리고 굉장히 집요해요. 그 특히 베이스 성황군이 굉장히 집요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한테 어떤 뭐 믹싱이라든가 녹음할 때 이건 좀 이게 맞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에 가끔 뮤지션 분들이 기싸움하려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성환 씨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막 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한번 다시 해서 작업을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들어보면, 변화를 시켜서 들어보면, 음악 전체 뉘앙스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EP 작업 맨 처음에 하면서, 그래서 되게, 예, 믿고 작업을 할수 있게 됐죠. 네. 네, 역시 뭐, 밴드 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뮤지션 분들이 엔지니어링을 좀 배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엔지니어 하면 할수록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뀌어서 엔지니어하고 기본적인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가지시면 되겠다. 혹은 데모 작업을 하실 수 있을 정도.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레코딩을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 앨범은 내가 작업해야지라는 분들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홈레코딩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게 되면 근데 악기로 치자면 이펙터 사모으기 시작하고 악기 막그 바뀌기 시작하고 이러시면 한이 없잖아요. 그 증상이 음향에서도 곧바로 일어나세요. 그래서 진짜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는 거 금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거의 99% 접으세요. 저는 근데 뮤지션 분들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음향 작업도 못하고 앨범 작업도 못하고 그 시간만큼을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음악 작업하고 곡 작업하고 이랬으면 훨씬 더 좋은 차라리 그 시간에 알바를 하셨으면 그걸로 녹음비를 만드셨으면 훨씬 더 좋은 음악이 나왔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환경을 갖춰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소 1억 정도 들어요. 제대로 그 녹음 그거를 갖추려면은 그러니까 원하시는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 그 욕심 많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채우시려면
정말 그 경험이 많으신 분이 아니면은 그예그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주저잡아도 한 3, 4천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을 들이실 수 있으면 하는데, 뭐 간단하게 시작해서 할 거라면은 가능하면 그냥 홈레코딩으로는 데모 작업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작업을 하시더라도 꼭 제가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그 아마 전에 서울 저기 저저저저그 소니코리아 그 엔지니어 분 오셨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승균 예, 그분도 아마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모니터링 환경이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해요. 마스터링도 마찬가지고 녹음도 마찬가지고 소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니터 환경, 그러니까 그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모니터 스피커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벽에서 띄세요. 모니터 스피커를. 보통 집에서 작업하시는 경우에 모니터 스피커가 벽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서리에 있는 경우도, 이러면은 저음 난리 나거든요. 그 뒤에서 다 반사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벽에서 최소한 뭐 1m에서 안 되면 한 3, 40cm. 저희도 뭐딱 원하는,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닌데, 하여튼 공간을 두셔서 그 사운드가 왜곡되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큰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나머지는 뭐 워낙 변수가 많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요거는 기초니까, 기본이니까 요거를 하나 해놓으시고 작업을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퀀서에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그 플러그인들도 많이, 굉장히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고, 그렇긴 한데, 아직 또저 같은 경우에는 그 UAD, 유니버셜 오디오 UAD 시리즈 사용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주로 다이나믹 계열이나 EQ 계열은 뭐 아직까지는 그쪽이 더 네이티브 플러그인, 그러니까 그냥 CPU만 사용하는 플러그인보다는 확실히 질감이나 이런 게 달라서 그 존재감을 주는 이런 것들은 컴프레서 계열이나 EQ 계열은 UAD1 쪽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계 쪽은 파워코어, 여기 지금 이제 단종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TC에서 나온 그 파워코어 시리즈, 요걸로 리버브나 뭐 딜레이라든가 요런 공간계들은 얘를 주로 사용을 해서 그두 가지를 주력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VAD1과 파워코어의 조합으로 많이 쓰는데, 요거 말고는 이것들도 다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셔야 쓰실 수 있는 거라서, 요즘 괜찮은 거는 그 소프티브 쪽그 플러그인들 괜찮은 거 같고, 소프티브 리버브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내추럴, 그러니까 네이티브 플러그인에서 제일 걸리는 게 사실 공간계예요. 리버브 질감이 아직까지는 이 파워포라든가 UAD1에서 주는 질감을 못 따라오는 거 같고, 이제 근데 조금 많이 좀 쫓아왔다고 생각하는 게 소프티브 거,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그 리버브 괜찮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오디오인가? 거기 다이나믹 계열 괜찮은데, 그거는 CPU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쓰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 쓰시고, 뭐 소녹스, 옥스퍼드 계열도 괜찮고, 그 정도. 제가 많이 쓰는 플러그인들은 그렇습니다. 누엔도는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누엔도 큐베이스는 굉장히 다양한 자기한테 조합을 맞출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프로틀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세팅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누엔도를 사용을 합니다. 소닉붐 라이브라는 팟캐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딴지 라디오에 가시면 들으실 수가 있고요. 뭐 팟캐스트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도 이제 소닉붐 라이브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 왜 시작하게 됐냐면, 그 좋은 밴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체가 없어서 사장된다 그래야 되나요? 정말 찍소리 한번 못 해보고 사라져가는 팀들이 너무 많고 안타까워서 좀 알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조금 다른 거하고는 다른 게, 이제 그 라이브로 원테이크로 여기서 녹음을 하는데, 그 대신에 멀티 트랙으로 따서 믹싱을 해서
방송에서는 라이브지만 제가 믹싱을 한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밴드들이 뭐 방송을 나가게 되면은 뭐 라디오라든가 아니면은 라이브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뤄주는 방송이 아닌 곳에 나가면 굉장히 손해를 본다 그래야 되나요? 그 음악적인 밸런스가 다 틀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뭐 보컬만 이만하게 나오고 악기 파트는 거의 안 들린다든가 헤비메탈이나 좀센 팀인데 드럼 소리가 완전히 동글동글한 재즈 드럼 소리가 난다든가 이러면은 특히 밴드 음악 같은 경우는 악기가 몇개안 되기 때문에 그 악기의 소리들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진짜 음악의 성격이 바뀔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운드적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대로 믹싱을 해서 들려드리면 낯선 음악이고 잘못 들어보신 음악이시겠지만은 충분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밴드들이 좀 살아남아야 클럽도 살아남고 녹음실도 살아남고 뭐 발전이 있고 이런 거지. 음악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좋은 하여튼 음질로 좋은 팀들이 많다는 걸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에 뭐 재미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 게이트 플라워즈 박근홍 씨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온스테이지도 있고 뭐 EBS에서 해주는 공감도 있고 한데 그거랑 또좀 다른 맛으로 아마 음악을 좋은 음악들 많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믹싱이 된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은 뭐 믹싱이 좀 제대로 된 밴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고 싶으시면 네. 소니붐 라이브 추천을 드립니다. 좋아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미를 못 느끼면 할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엔지니어 시장이 그러니까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밴드 쪽은 이런데 그 녹음을 아직도 많이 좀 하는 편인데 그 가요 쪽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악기라는 쪽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본 실제 녹음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이 작곡가분들이 집에서 이제 거의 소스를 만들어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역할이 사실은 많이 좀 줄은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사들마다 작은 녹음실들을 갖추고 있어서 옛날에는 녹음실이 따로 있고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 거기 찾아가서 녹음을 했다라면 요즘엔 웬만한 기획사에 다 녹음실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점점 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사수들 있잖아요. 엔지니어가 아직도 약간은 도제 형태가 있는데 배울 수 있는 그 사수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젊은 엔지니어분들이 젊은 엔지니어분한테 가르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좋아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다룰 수 있는 음악이 좀 폭이 좁아질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은 그 장르라든가 다른 그 장르의 음악들 언제 어떤 음악이 나한테 올지 몰라요. 그런 음악들을 내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음악만 듣지 마시고 그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많이 들으셔서 최소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핵심은 뭐 기술을 다루고 뭐고 이걸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음악이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매력이 뭘까? 장르별 매력. 메탈을 좋아하는 사람은 메탈을 왜 좋아할까? 뭐 펑크 음악을 좋아하면 이 펑크 음악의 매력은 뭘까? 뭐 펑키를 좋아하면 이 음악의 매력이 뭘까? 그게 사운드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소비자들이 듣는 만큼의 이 음악이 이 맛이 있구나를 느끼지 못하면 그 맛을 만들어 줄수 없어요. 그런 그 팀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가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먼저 소비자가 되라. 그 음악의 소비자가 돼서 그 음악의 팬이 되면 각 장르의 팬이 되면 그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매력이 있나 없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매력이 있나 없나를 파악 못하면 메탈 팀한테 펑키 사운드를 내줄 수 있고 펑키 팀한테 게러지 밴드의 사운드를 내버릴 수 있고 아주 골 때리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음악의 매력을 많이 느끼시라. 그거, 요거는 추천 앨범은,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공부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안 체어샷 요번에 나온 EP, 소나기라는 EP인데요. 제가 그 소니뿐 라이브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이 팀이, 너바나 프로듀서가 소유한 그 시카고 그 스튜디오에 가서, 걔네들이 작업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프로듀서와 A급 엔지니어가 붙어서, 외국 애들이 하는 방식 거의 그대로 작업을 해서, 믹싱도 그쪽에서 거의 A급 그 엔지니어가 작업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스타일도 거의 지금 최신 스타일로 작업을 해서, 한국 밴드가, 제대로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승환 씨라든가, 뭐, 조용필 씨 같이, 그러니까 메이저 말고, 그러니까 흔히 지금 엣지 있는, 제일 잘 나가는 인디 스피릿을 갖고 있는 팀이, 밴드가,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올 수 있나를 볼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있죠. 뮤지션은 엔지니어 욕하고 엔지니어는 뮤지션을 욕하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뭐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엔지니어 입장에서 뮤지션 욕하지 말자. 뮤지션들은 여건이 만들어지고 좋은 프로듀싱이 되면 다들 한 칸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녹음하러 온다. 그런 걸 보여주는 앨범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뮤지션들을 세계적인 밴드라고 생각하고 녹음하시라. 그러시면 50낼수 있는 거100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를 참고할 수 있는 앨범이에요. 아시안 체어샷 EP, 이번 거.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한마디 보내주세요. 참 대표님이 정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시작하신 때 오셔서,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많이 이제 알려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바빠서 그동안 이제 많이 못 들어가 봤는데, 사이트를. 요번 기회로 다시 이렇게 좀 제대로 봤는데,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지금 이런 식으로, 뮤지션과 업체, 혹은 뭐, 녹음실, 음향 업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관계들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을, 그러니까 토대를 닦는데, 인프라를 만드시는데 너무 좋은 일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미나, 좋은 세미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까 홈레코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뮤직 마켓에서 이제 큐베이스 강의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쪽에 많이 좀 가시면 좋은 팁들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최소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해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특히 세미나들 좀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가서 좀 이렇게 귀띔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분들 많이 인터뷰해 주셔서, 많이 우리나라 음악계에 이바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